이승기라는 배우자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는 배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우가 해줬으면 해주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얼마나 놀라울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어디선가 사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드라마에서 작품 끝내고 좀 쉬는 기간에 그 사이코패스 그 전문가, 범죄 전문가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이코패스 그 전문가 분께서 사이코패스가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 범죄 관련돼서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진들이 워낙 잔혹해서 어떻게 보통의 나와 같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사이코패스를 보면 타고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아 이런 걸 나중에 그러면 타고난다고 하면 유전자적으로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상상을 하게 됐고 2017년에 이제 인천초등학교 살인사건이라고 한국에서 17살 한국 나이로 18살 그 소녀가 9살짜리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데려가서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이 범인이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죽였고 뭐 동물을 해부했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이코패스 범죄자라고 얘기를 이제 보도가 나기 시작했고 그 범인이 반성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벚꽃을 보러 가는 못 보러 가는 게 너무 속상해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아 얘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제가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죽은 아이와 그 엄마와 유가족들은 그 고통 속에 사는데 이 아이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반성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드라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그럼 뭐 타노스처럼 생긴 줄 알았냐? 저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잖아.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만들어내는 판타지,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픽션이고 그 사이코패스 그 중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범죄 뭐 대사나 뭐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그 공부해서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취재를 해서 완벽하게 구현했는 거. 묻고 싶었다. 아저씨 눈에도 내가 달라 보이나요? 저는 무엇을 쓰겠다 하고 드라마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 어떤 소재나 이런 게 재밌다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는 그 소재가 재밌으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게 제 머릿속에서 그냥 좀 진짜 자동으로 막 만들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만든다기보다는 바로 그냥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큰 게 계속 짜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전을 나중에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전이나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보통 앉은 자리에서부터 신호흡을 쓰기 시작하면 한 뭐 100장 넘게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좀 쓰는 스타일이고 이제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취재를 해서 집어넣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드라마 제 작품들을 보면 첫 작품부터 굉장히 기본 베이스, 기본은 굉장히 다크하고 그 무겁고 이렇지만 거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드라마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왜냐하면 이야기가 무겁다 보니까 인물들이라도 조금 재밌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줘야 이 드라마가 너무 다크하지 않고 조금, 그리고 인물들이 좀 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거를 늘 밸런스를 맞추는 데 노력을 하는데, 그나마 제 작품 중에서 마우스가 가장 코믹한 부분이 없었고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좀 정통에 가까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내가 확 그 혓바닥 뽑아버린다고 했지? 어벙이 아니고 오봉이라고, 오봉이. 너 부른 거 아니거든? 이 새 이름이 어벙이야. 오봉이, 오봉이. 어? 가만 있어. 승기 씨는 한국에서 국민 남동생으로 불릴 정도로 선하고 착하고 그런 이미지, 너무나 반듯한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발음이는 다양한 이렇게 이중적인 것을 저 궁금한 게, 스포 괜찮나요? 그 사이코패스 연기를 이승기라는 배우가 했을 때 그 보는 시청자들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조금 이미지가 있는 배우들도 있어요. 그 젊은 배우들 중에서. 근데 이승기라는 배우들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는 배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우가 해주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얼마나 놀라울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배우가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제 빨리 미팅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광고 떨어지는 걸 제가 걱정해서, 광고 괜찮으시겠냐, 그리고 국민 남동생 이미지가 나빠질 텐데 괜찮으시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훌륭한 배우, 본인은 나는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 그리고 광고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저 끝나고 좀 알아봤거든요. 마우스 끝나고 광고가 더 늘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기 배우가 해서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하게 된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드라마에서 받는 충격, 반전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다른 배우가 했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승기 배우에서 그렇게 돼서 서로 윈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이거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사이코패스 전문가들 만나면서 취재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배우가 그렇게까지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바쁨에도 불구하고 스케줄 빼서 정말 열심히, 저한테 이제 누구 만났다, 작가님, 유영철이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너보고 범인 잡으러 갔어? 야, 이 모질한 새끼야. 아이씨, 언제까지 징징거릴 건데? 유치하게, 씨. 1쯤에서 용이와 바름이가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비슷한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1쯤에는 의자업에 관련된 이야기고, 백성과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던 인물이고, 바름이는 자아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비슷한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원래 일지매 때 쓰긴 했지만 기억상실이라는 그런 소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우스에서는 그 기억상실이라는 소재, 그거를 쓰지 않으면 드라마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썼던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 너는 네가 신이라도 된 줄 알지? 좋아, 시간 끌어. 신이 말한 죄악을 반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으로 정하고 네 마음대로 처단했어. 마치 네가 신이라도 된 듯 착각에 빠져서 말이야. 사실은 오브의 전체 주인공은 발음이지만 발음이 오브에 굉장히 적게 나오고 이제 루치의 회차다라고 생각을 한 회차였는데 사실 이 한 회차를 한 배우가 거의 사실은 스튜디오 거의 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려면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캐스팅 전부터 루치는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이 오브 사실 오브가 망하면 안 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이 연기파 배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기 씨도 그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대본으로 봤을 때 이건 되게 모험이다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심지어 뭐 감독이나 그쪽 TVN 쪽에서 오브 대본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거의 한 회가 방송으로만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회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 회차가 저 뒤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회차를 무너뜨려 버리면 뒤가 다 무너져서 안 된다라고 좀 고집을 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이제 이희준 씨가 캐스팅 되는 순간 아 오브는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실제로 희준 씨가 그 오브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희준 씨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었다. 막 너무 그 예민하게 집에서 막 있고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대본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오브 끝나고 사실은 제가 희준 씨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샤이한 성격이라 전화를 못했더니 끝나고 6부쯤에 6부 방송 나갈 때쯤 전화 와서 잠깐 저 어땠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정말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했. 기억이 나요. 저는 뭐 스릴러를 고집한 적은 없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극성이 좀 세고 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에는 상관없지만 그냥 사실 막 OTT에서 한다면 판타지물 정통 판타지물을 좀 다크한 판타지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개 생각한 게 있는데. 다들 깜짝 놀란 아이템이라고 기대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쯤 이 사냥을 멈출까요?